성이 내리고 내리는 신눈 마냥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끝없이 끝없이 토사여지기만 하는 12월에 피눈물의 17일이 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너무도 일찍이 잃고서 하늘 땅에 대고 터치던 그날의 비통함이 천만 군민의 가슴 가슴에 뼈저리게 스며드는 이 아침, 우리 모두는 오보이 장군님의 위대한 애국애민의 한 생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흰눈 안고 이강산에 오시어 그토록 사랑하신 인민에겐 따스한 봄날만 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 생.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어 백두산 대국의 밑뿌리가 되시고 사회주의 강성 국가 건설의 밑거름이 되어주신 그 위대한 한 생에 우린 민은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당과 수령만을 알고 자기 수령만을 믿고 따르는 인민으로 되었고, 우리 조국은 위성 발사국, 핵 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으니, 이룩하신 업적으로 하여 바치신 천만 고생으로 하여 우리 장군님의 한 생은 가장 위대한 애국자의 한 생, 가장 뜨거운 애국 헌신의 한 생으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오보이 장군님께서 한 생을 바쳐 가꿔주시고 빛내어주신 사회주의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고 주체혁명 위업을 대를이어 완성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그의 영도를 끝까지 받들어갈 교리에 넘쳐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 우리 장군님 그토록 염원하시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조국과 인민 위에 바치신 장군님의 한 생은 더더욱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혁명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8시 30분 조선기록영화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만대에 빛내이시리요. 9시 19분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종훈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13 군부대 관하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 하시었다. 10시 32분 특집 오색이 뜬 위인의 고결한 풍모. 11시 59분 조선기록영화 절세의 애국자 김종일 장군 1. 인민사랑의 한평생. 13시 13분에 텔레비전 기록편집물 전승의 옥적 길이 빛날 불멸의 대기념비 6회분입니다. 13시 34분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종훈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13 군부대 관하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현지 지도하시었다. 13시 45분 방문기 인민사랑의 자욱 심장에 새겨 안고. 14시 8분 잊지 못할 화포 자강도 사람들이 잘 살 방도를 가르쳐 주시며. 14시 16분이 련속 참관기 위인 칭송의 보물고 258번째 분입니다. 14시 40분 조선기록영화 놀이에 빛나는 선군 태양 제2부 혁명전통을 빛내시며. 15시 33분에 종합편지 장군님 그리는 학생 소년들의 마음. 15시 56분 특집 조국 통일운동 사이에 영원히 빛날 선군 태양. 16시 19분 특집 12월의 노래는 그리움의 노래 충정의 노래. 13시 41분이 음악 편집물 태양의 노래 영원히 울려가리. 18시 9분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8시 21분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종훈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13 군부대 관하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현지 지도하시었다. 18시 32분 텔레비전 기록 편집물 전승의 옥적 길이 빛날 불멸의 대기념비 7회분입니다. 19시 조선기록영화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만대에 빛내이시리요. 19시 49분에 시를 보내드립니다. 영원한 인민의 그리움. 20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21시 32분 회고무대 우리 장군님 보시었으면. 22시 41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늘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